계세요. 자,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예를. 흥분하지 마, 예야, 예. 자, 첫 번째. 바로 제작진에게 달려가 이른다. 작가 언니, 은유리가 스피드키드 정답을 보고 있어요. 방송이 뭐 이런식, 다 이런식으로 해요, 방송은? 달려와서? 그렇죠.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은유리도 봤으니까 나도 정답을 찾아본다. 어, 나도 본다. 류원장이, 야, 은유라, 나도 보자. 나도 보자. 자, 세 번째. 이번엔 눈 감아줄 테니 다신 그러지 말라고 좋게 타이든다. 아, 타이든다. 이번에는 눈하니까. 봐라. 네 번째. 네 번째. 비밀로 해줄 테니 외식 상품권을 타면 같이 먹으러 가자고 협상한다. 미용실 먹자는 아니에요. 이거 아이들이 말이죠. 어, 이 외식 상품권을 같이 나눠 먹자는 거 아닙니까? 네. 아, 이거. 자, 다섯 번째. 결과를 보고 네네. 은유리가 우승하면 그때 제작진에게 사실을 배가 아프니까 그때 가서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기다렸다가 용서해 주는 거야. 쓱 보고 있다가 이건 아니다. 정혜권. 정혜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2번 나도 정답을 찾아본다. 아, 은유리가 정답을 봤을 때 같이. 아, 그래요? 유민아. 5번이요. 5번. 은유리가 우승하면 그대로 왜냐면요 제가 2등이었는데 은유리 오빠가 처음에 그거 봐가지고 제가 다시 외식 상품을 탈 수 있고 은유리 오빠는 빵점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저도 2번. 2번. 나도 정답을 못 찾아. 나도 볼 거야. 그래야지 우리는 1등 할 수 있다고요? 믿은 거는? 전 3번이요. 다시 그러지 말라고 좋게 타이른다? 정말? 왜냐면 우리도 남자고 의리가 있으니까 친구니까 우리 친구거든요. 아, 그러네. 친구니까 너 그럼 반대로 운유라 믿음이가 몰래 훔쳐보는 거 봤어. 그럼 넌 어떻게 할 거야 친구인데? 정답을 봤어요. 스피드 퀴즈 비밀로 정답. 해주고 같이 외식하자고 협상한다. 왜냐면요 외식도 같이 하고 우정도 지킬 수 있잖아요. 와, 좋네. 언율이는 뭔가 딜 하는데 최고야. 언율이 정말 잘 살 거야. 다신 그러지 말라고 좋게 타이른다. 종교 생활 하니까. 종교 생활. 나도 그냥 정답을 찾아봐. 이거 나도 볼 거야. 야, 같이 보고 같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같이 하자. 근데요, 리언이 누나는요. 다신 그러지 말라고 사이좋게 타는다요. 왜냐면요. 선배한테 뭐 이러는 거 붕어빵에서 제가 선배잖아요. 근데 선배한테 뭐 이러면 안 될 거예요. 그런 거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잡혀가는 거야? 내가 선배다 이거야. 야 무서운데요. 지금 마인드가 무서운데요. 야. 은희라 그럼 종혁이 형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기수도 안 되고 나이도 안 된. 종혁이 형은 컸으니까 바로 제작진에게 달려가 있어. 바로 제작진에게 달려가 있어. 야, 나이에 맞춰가지고. 현명하다, 현명하다. 종혁이는 좀 무서운 거 하네요, 그죠? 야, 이게 아이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청 여러분들께서 저희 스피드 퀴즈가 미리 알려주고 이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아, 그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예, 자, 그럼 어머니께서는? 저는 다신 그러지 말라고 좋게 타이른다. 아, 이거 리언이가 믿었어요. 어. 자, 리언이가. 근데 궁금해요, 사실 되게. 아, 제가 어떻게 말할까? 진짜 궁금하다. 자, 터지는 줄 알았어요.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여기 지금 정말 솔직하게 자, 녹화 전에 스피드 퀴즈 정답을 몰래 보고 있는 은유리. 과연 나는 어떻게 할까? 잘 읽어보세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리온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좀 알았는데 네. 학교를 들어가서 보니까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아. 리온이는 엄마가 리온이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빡다. 엄마. 확실하게 믿네. 믿네. 나는. 바로 제작진에게 달려가 있는. 어? 바로 제작진에게 달려가 있는. 어?